공무원 수험생들이 수십만입니다. 그 수십만 학생들이 공부를 물론 안 한 애들도 있겠지, 노는 애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내 보면 내가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도 저렇게 공부 안 했어요. 진짜 저렇게 공부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공부 안 해도 한번 보실래요? 여기 아침에 7시 반에 문 열면 7시 반부터요. 밤 10시 반까지 있어요. 사법고시 준비생급이야. 근데 점수가 안 나와. 그거는 학생의 노력이 부족해. 그 막 학생이 이러면 제가 머리가 나쁜가 봐요. 대한민국 사람이 머리 나쁜 사람이 어디 있나? 뭐가 문제냐면 방법인 거야. 자, 첫 번째 물어볼게. 자, 어휘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어휘 항상 말씀드려. 어휘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뒤지게 외워야지 뭐, 그지? 외워야지. 외우면 꽝이야. 기본적인 단어 외워. 어휘를 외워? 다 외운다고? 진짜? 어휘를 그 어떻게 다 외울 건데요? 시험 다 외워서 이거 해봐. 이거 외워볼래? 2014년 지방직 9급, 9급에 나온 단어야. 아이고, invincible. 살면서 태어나서 이런 단어 보기는 했어? 2012년 경찰에 나온 단어. 이걸 외워? 여기서부터 빗나가는 겁니다. 단어 다 외우면은 공무원 시험은 죄송합니다. 수능 시험은 7,000개 정도 단어를 돌려줘요. 7,000개 한 3년씩 해보자 그냥 까짓 거. 해보고 그 다음에 수능에 보면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 스타 표시해가지고 왜 뜻을 적어주죠. 이렇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수능에 벗어나면 공무원 시험은 일단 어휘 출제 제한이 없습니다. 교수들한테. 그러면 한 10만 개 돌아가는데 10만 개를 어떻게 외울래? 6개월 동안. 야, 그리고 교수들이 그 10만 개 여러분들 외우기를 바랄까? 교수들도 외우는 게 제일 싫어합니다. 출제위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턱대고 외우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옛날에 uncatchable 나왔을 때, uncatchable 나왔을 때 보기가 어떻게 나왔나 그러면 보기가 예를 들면 1번에 혹시 여러분 adolescent는 아세요? adolescent. 큰일 났군. 자, 이렇게 나왔고요. 2번에 그러면 confident는 confidence는 confident도 처음 봐? confident 뜻이 뭐야? 어? 자신만만한. 아, 왜 이리 쫄아서 그래? 영어는 좀 자신이야. confident하게 좀 해라. 괜찮다. 3번에 infallible. 4번에 insatiable. 이게 시험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시험이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잘 보세요. 이걸 이렇게 봐야 되죠. 나는 uncatchable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uncatchable은 on이 붙었지. on이 붙었으니까 positive야, negative야. 자, negative다. 그럼 보기에서 뭐를 찾아 드러냅니까? positive를 드러내면 되겠지. positive 금방 뭐 있으니? 여러분들 confident 날아가죠? adolescent 또 다른 사람 없니? 사춘기잖아. 사춘기가 네거티브는 아니지, 예를 들면. 예, 기본을 지었네요. 그럼 남은 건 몇 번? 두 개 남았죠. 벌써 2대가 됐지.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면 공통자 앞에 in이 붙었죠. 원래 in이 붙으면 뜻이 뭐가 되나? 아니지. 예, 아니에요. 죄송해요. 모른다 치고. 자,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야. 알면 돼. 아닙니다. 그리고 in이 형용사하고 결합하면 반대입니다. 반대말이 돼요. 잘 들어. in이 형용사하고 결합하면 뭐가 된다? 반대가 돼.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걸 해요. 이걸 해. 내가 해줄게. 이거 잘 봐. 왜 그런가 잘 봐. 와, 벌써 힘이 드는데 벌써 오늘. 자, 그러면 여기서 in이 형용사, in이 형용사니까 반대말이지. 어? 그래서 영어는 뭐냐면 어근과 접사라 그래. 우리말과 달라. 자, 예를 들면 여러분 fall이 핵심어지. fall이 뜻이면 fall. 넘어지는 거지. 그럼 fallable 쓰러질 수 있는 거지. 그럼 infallible은 뭐가 돼? 쓰러지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이 말이 되지. 그럼 negative에 positive야. 아우 씨. insatiable 볼까요? in 떼고 핵심어가 set입니다. 자, 이거 뭐 닮았니? 닮은 거 없어? satisfy잖아, satisfy. satisfy 뜻이 뭐야? 만족하는 거. satiable은 만족할 수 있는 거지. insatiable은 뭐야? 만족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탐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찾는 거야. 이걸 출제하시므로 여러분들 이걸 외울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분석하기를 원하는 거야. 이해하고 분석하기를 원하는 거야.
올해 일반 행정 시험에 나온다는 이겁니다. 터치 오프입니다. 단어집에 잘 나올 것 같아요. 터치 오프? 잘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해석으로 잡아내고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뭐 제일 안타까운 게 영어 한번 보면 여기도 보면 공부하는 애들이 보면 이래나요? 단어를 빽빽하게 적어서는 막 눈에 터지듯이 막 이랍니다. 중고등학교 때 학원 다녀봤지? 영어학원. 하루에 단어 막 미친 선생님들 100개씩 기억해야지. 그래 오늘 집에 가야 돼. 외웠지? 내일 그게 기억이 나? 97%가 사라져요. 이해돼? 그 제일 무식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무조건 뭐다? 어근 접사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어근하고 접사. 여기서 아직까지 이걸 예외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어근 접사입니다. 그럼 이럴 거 아니에요. 선생님, 어근 접사도 어차피 제가 외워야 될까? 외워야죠. 이거는 몇 개 외울까요? 자, 일로 봐. 핵심 어근은 50개예요. 접사가 110개입니다. 요거 두 개가 되면 앞에 거 다 풉니다. 어디다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게 맞니? 이거잖아. Understand? 이거라고. 이걸 수업할 때 내가 그냥 어근 접사만 하겠습니까? 기본 단어 같이 나가겠니? 같이 나가는 거지. 알겠어? 첫 번째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래야 공부 부담이 줄어.